도쿄아 코리아에서 5G 특화망 솔루션 담당하고 있는 최성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미 5G 특화망이나 이런 내용들 대략 아시 한번 몇 번씩 들어보셨고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5G가 왜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사례 기술 뭐 저희 솔루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키 아시죠? 예. 우리가 이제 기술이나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관계가 바뀌듯이 시장의 상황들도 엄청나게 바뀝니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쟁자도 바뀌게 됩니다. 나이키의 전통적인 경쟁자는 리복, 아디다스 신발 만드는 신발 메이커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이키의 경쟁자가 바뀌었죠. 닌텐도 위핏입니다. 예. 닌텐도 위핏 아시죠? 집에서 우리가 예, 운동할 수 있는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거죠. 그게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조깅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탁구도 치고 배구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운동화 신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광고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신발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께 재고 좋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됐고 아, 신발 신고 나가면 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 내려 쪼이는 아주 따뜻한 햇빛 사람들 즐거운 모습 운동을 하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즐거운지를 보여주는 걸 바뀌었어요. 밖으로 나가라고. 예. 경쟁 판도가 바뀐 거죠. 신발을 더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이 신발을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장이 바뀐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고수준의 인더스트리 4.0이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예. 증강기술, 인지기술, 대규모 IoT 기술들 사람 중심의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AR, VR, AR 기술, 챗GPT 이런 기술들 산업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활용이 될 거다. 이것들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30% 이상 늘어나고 소요 시간은 반으로 줄고 원가는 수십억 이상 절감이 된다라고 예, WEF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5G 네트워크. 근데 통신사 5G가 아니라 사설 모바일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있을 때 저런 새로운 이런 IT 기술들, 융합 기술들을 아주 100%, 200%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세계적인 카벤더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자가 어딜까요? 지금은 테슬라가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테슬라를 넘어서 이 회사가 현대차의 경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쿠팡입니다. 쿠팡이 연초에 대구에서 열었던 풀필먼트 센터입니다. 거기에 기사가 나서 아마 이 사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로봇이 무인으로 택배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쌓여있는 이쪽에 쌓여있는 이 많은 물건들을 내가 원하는 나한테 배송할 바스켓에 여기서 집어서 이렇게 다 갖다 줍니다. 제가 10개를 주문했어요. 10개를 AGV가 가서 자동으로 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집에서 주문하면 그 다음날 오늘 저녁에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로켓 배송이 아니고요. 이게 제트 배송입니다. 제트 배송이라고. 그래서 오픈마켓에 셀러들이 파는 것들도 로켓 배송처럼 바로 이 길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대구 풀필먼트 센터, 자동화된 무인화된 센터가 바로 되겠습니다. 사람이 교대할 필요도 없고 밥 먹으러 갈 필요도 없고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24시간 365일 로봇이 계속 해줍니다. 동일한 품질을 낼 수 있습니다. 성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 쿠팡은 방향을 약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는 물류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제조하고 자동차 제조 물류회사가 컨플릭이 납니다.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 BMW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에요. 벨트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포드가 100년 전에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자기가 나는 볼트만 째, 나는 문만 달아. 나는 유창만 달아.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생산성,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생산의 혁신을 가져왔죠. 차 하나 놓고 망치로 한 사람이 하던 거 아니라고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효율의 한계가 있습니다. 벨트 속도를 못 높입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현대차 직원들 하나 벨트 받고 1% 쓰고 99% 딴 거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날아갑니다. 효율성이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산업 제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영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전기차 트럭을 만드는 데인데 현대차가 1300억을 투자했어요. 미국의
상장이 됐어요. 몇 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팩토리입니다. 셀 단위로 생산을 합니다. 레고 블록 쌓듯이 여기에서 바퀴, 차체, 그 다음에 운전대, 지붕, 유리 쌓아 올라갑니다. 전기차 15,000개 부품을 가지고만 오면 바로 쌓아서 그냥 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저 차는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는지 뭐에 따라 결정이 될까요? 15,000개의 부품을 얼마나 빨리 갖다 주느냐가 관건인 거죠. 물론 얘가 로봇이 그 속도를 따라가야 되겠죠. 아까 쿠팡이 바스켓에 물건을 담는 것과 똑같은 알고리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외에 자동차의 품질이라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고객이 이걸 원해, 조사해봤더니 이걸 원해, 바로 일주일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기업은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이 또 이걸 원해, 일주일 만에 바꿔서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의류에서도 패스트 패션이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빠졌는데 왜 내려오게 되는데요. 현대차가 이미 그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HMGICS라고 현대모터그룹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그런 이런 아이디어랑 공장을, 미래형 공장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차 전시가 되어 있고 내가 이거 만들어주세요. 2층에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로봇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만들어집니다. 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밥 만들어졌구나. 일주일 더 있으면 만들어지겠네. 일주일 후에 갑니다. 가면 3층에서 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옥상 한 바퀴 돌고 바로 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현대차 공장들 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와 물류는 컴플리긴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제가 보기엔 제조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 쿠팡은 QR코드와 와이파이로 있거든요. 왜 5G가 인더스트리 4.0이 맞느냐? 도 수준의 인더스트리 4.0. 와이파이, 커버리지가 작습니다. 기껏해야 50m. 우리 통신사 5G 몇 킬로 갑니다. 하나 기죽고 있으면. 프라이 5G는 출력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커버하기 위해서 얘는 수십 개 세워야 돼. 얘는 한 개로 됩니다. 비용의 차이가 있고 유지보수의 차이가 있고 장애가 나는 것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우월하죠. 속도. 속도는 와이파이가 훨씬 우월합니다. 예. 우리가 뭐 들은 것처럼 5G가 와이파이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르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산업현장. 산업현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산업현장이 뭘 합니까? 이제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영상 기반으로 자동화합니다. AI 기술. AI가 뭐합니까? 텍스트 처리하기도 하죠. 근데 영상으로 하는 뉴스케이스 정말 많습니다. 작업장이 사고 났는지, 이 사람이 가면 안 될 때 갔는지, 또는 이 품질이 제대로 났는지 흠이 없는지 다 영상으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AI가 뒤에서 사람이 보는 게 아니죠. 육안으로 하던 거 다 AI가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통신사 5G 쓰면 100메가 이상 못 올립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이거는. 그래서 못합니다. 와이파이 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프라이 5G는 통신사 5G랑 다르게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업로드 많이 할 거야. 업로드 많이 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레이턴시, 지연 속도, 얼마나 빨리 되느냐, 지연 있냐, 0.1초, 0.2초, 최대 와이파이는 15초까지 갈 수 있습니다. 로밍 하거나 잘못 잡은 경우에, 프로토콜 구조상 그럴 수 있습니다. MNO5G, 100ms 정도, 프라이5G 20ms까지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5G도 물론 튜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튜닝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 쓰는데 100mm 차이 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라이 5G가 인더스 4.0 산업 현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특히 또 움직이는 로봇들, AMR, AGV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얘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와이파이를 했을 때 사람이 걷는 속도를 못 벗어납니다. 아까 쿠팡의 그 로봇들 자동화돼 있죠. 그렇지만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예. QR코드나 와이파이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5G를 한다. 시속 100km, 200km도 갈 수 있습니다. 속도 자체가 다른 거죠. 생산의 속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릴라이빌리티. 산업 현장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내가 뭐 인터넷 쓰다가 안 되면 이따 될 때 하면 되잖아요. 산업 현장에 안 돼요. 문제가 생기죠. 어마어마한 수백억, 수천억의 손실이 날 수가 있죠. 회사 이미지도 깨지겠죠. 와이파이는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신뢰성이 99.9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저것도 네,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통신사 5G, 이걸 5G 69입니다. 99.99999. 장애가 난다 해도 1년에 5분 이하 나는 수준. 그렇지만 이런 장비들 자체가 실제 공장의 라인에 있는 장비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같이 보시면 되고, 프라이 5G는 이걸 또 이중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사 막 이중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기지국 죽어가지고 핸드폰 안 됐다라는 기사 몇 분 보셨잖아요. 이중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더스 4점 산업 현장에, OT 현장에는 이걸 이중화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거니까. 하나 더 세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 5G가 가장 맞는, 나 현장에 가장 맞춤의 설정, 구성을 가져갈 수 있고, 여기 하나 안 내려왔는데요. 여기 프라이 5G 랜이라고, 여기는 내부 네트워크입니다. 랜입니다. 통신사 5G는 외부입니다, 사실. 프라이 5G, 프라이빗 LTE라고 통신사들이 팔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팔고 있는데, 그거 다 전화국 갔다가 전용선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가는 게 가장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세계경제포럼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고수준의 인더스트리 4.0 시대에는 빠른 놈이 느린 놈을 잡아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옛날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재벌그룹들이 문어발식 경영을 했죠. 계속 늘려갔었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빠른 놈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놈 알아봅니다. 돈이 알아봅니다. 돈이 글로 몰립니다. 얘들이 어마어마한 혁신을 가지고, 생산성을 가지고 시장이 나오게 됩니다. 고객을 취하기 전에도 자본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혁신을 할 수 있고 갖추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도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치척도라고 해서, 기존에 여기 보면 물리적인 산업, 디지털 산업을 보게 되면, 우리가 IT, 저는 IT 쪽에 있는데, IT 쪽 같은 클라우드라든지 AI라든지 또는 뭐 통신이라든지 5G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거기 아 뭐 몇 조가 투자가 되고 뭐 몇 천억이 투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 디지털 투자에 대한 부분, 디지털 산업이 많습니다. 전통 산업에 비해서. 그렇지만 GDP는 아무리 얘가 투자를 한다고 돈 벌어들이는 것들은 기존 전통 산업이 훨씬 많습니다. 두 배나 더. 그런데 고수준 인더스트리 4.0이 되면 이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GDP 비중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간 생산성이 15년 평균을 봤을 때 디지털 산업이 2.7%, 기존 산업이 0.7%, 4배 차이 납니다. 얼마나 자동화라고 IT 기술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런 생산성이나 성장률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도 제조업도,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도 이 투자를 늘려서 이게 이렇게 ICT 투자 자체가 이렇게 되도록 바뀐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쪽이 원래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지금 PDF로 하는 바람에 빠졌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노키아 안에 벨랩이 있습니다. 벨 연구소에서, 그러면 아까 WFP가 이야기한 그런 고수준의 인더스트리 4.0이 가기 위해서 아까 사설 5G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올 거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 세계 통신사들이 지금 5G LTE 서비스하는 기지국 개수를 다 세면, 모으면 700만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현장에 사설 5G가 다 만들어지면 기지국이 몇 개가 될 거냐? 이거에 두 배가 넘는 1400만 개가 나온다라고 추산이 되고요. 거기에 70%, 1000만 개가 제조 현장에서 도입이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업종별로 벨랩에서 안전성, 그리고 생산성, 효율성 관점에서 효과 분석을 해봤어요. 케이스,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그래서 제조 쪽 같은 경우 했더니 기존의 현재 수준과 5G 플러스 자가망을 가지고 다양한 IT 기술을 넣었을 때 효과가 얼마 되냐? 11배. 항만에 C포트 했더니 9배. 농업 5배, 6배, 그리고 마이닝이, 광업이 5배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세이프티는 약간 정성적이잖아요. 얘 두 개는 정량적인 거잖아요. 포함해서 이런 거 되는데, 그러면 정량적인 생산성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최소한 11배 중에 한 5배, 4배, 5배는 되겠죠. 똑같은 공장 부지를 가지고,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4배, 5배 더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객분들을 만나보고 또는 저희가 해외에 있는 여러 사례들을 바라봤을 때 가장 많은 사례가 제조 쪽이 되겠습니다. 왜? 고객도 사실 두드려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런 무선 기반의 다양한 IT 기술들을 융합해서 적용하는 이런 것들 혁신을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설 5G를 글로벌리 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각 나라들, 이 색깔 있는 나라들은 다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있죠. 이런 스펙트럼이 있어서 5G망, 자가망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로컬 라이센스, 우리나라처럼 로컬 라이센스가 있는 데도 있고 또는 그게 없지만 사업자 라이센스를 빌릴 수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둘 다 가능한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요 노키아 이런 모든 나라들의 노키아가 레퍼런스가 10개에서 20개씩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늦었습니다. 인더스 4.0이 먼저 시작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 LTE 때부터 이미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무선 기반으로 그런 제조 현장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 높이고 하는 것들이 이미 오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CBRS로 옛날부터 있었죠, 이미. 5G도 추가로 또 이번에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키아, 글자가 다 깨졌네요. 예, 폰트가 안 맞네. 노키아는 그래서 그 저희가 LTE 때부터 이런 다양한 이제 프라이빗 5G, 프라이빗 LTE에 대한 것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560개가 넘는 고객 사이트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바스프, 사브, 폭스바겐, 도요타, 다우 케미칼, 라사, 뭐, 예, BMW도 있고, 다양한, 예, 주로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갑니다. 먼저. 왜? 길을 아니까. 도입을 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더 많이 나니까 가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모든 지역별로 골고루 가고 있고, 유럽이 가장 먼저 가고 있고, 예, 북미 쪽, 예, 이쪽에 아시아 퍼시픽도 함께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LTE가 많았습니다. 한 80%가 LTE의 사설망, 프라이빗 LTE, 예, 기존 통신사가 이야기하는 프라이빗 LTE랑 다른 거죠. 예, 전용 주파수를 가지고 자가망을 만드는 LTE가 80%였는데, 요즘은 다 5G SA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인데, 곧 이게 20%, 30%, 50%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 노키아는 이 LTE 솔루션을 국내에 스펙트럼이 없을 때도 이런 군 쪽이나 이쪽에 특수한 망 쪽에 그런 사설망 만든 이미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작년에 이미 스펙트럼 생기고 나서 네 군데 상용망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프라이빗 5G망 구축을 했습니다. 고객들이 예, 사실은 뭐 정부 NIA 펀드 50억 받아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예, 추가로 자기 돈을 더 넣어서 2차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다들 하고 계시는 사이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하나 이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첼렉이라고 터키에 있는 세탁기 제조 회사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큰 회사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 북미 쪽, 예, 러시아, 유럽, 호주, 예, 동남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어마어마한 마켓쉐어가 있는. 근데 여기 알고 봤더니 LG전자 세탁기를 OEM으로 해서 라이센스로 판매를 하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예, 여기 하얗게 됐죠. 하얗게. 한국에서는 판매를 안 해요. 근데 여기 이제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 요게 AGV입니다. 요 파란 초록색 눈 커진 게 AGV인데 얘가 위에 세탁기 몸체를 싣고 있어요. 세탁기 몸체를 만들어 놓은 거를 창고에 쫙 쌓아 놓으면 이거를 내가 하나씩 받아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까지 갖다 주는 거를 AGV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와이파이를 가지고 했어요. 대부분의 아마 와이파이 가지고 시행착오 하신 분 또는 검토하신 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와이파이 가지고 쫙 해놓고 한 3대 넣어가지고 테스트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더 넣었죠. 5대, 10대, 20대. 문제가 생깁니다. 넘어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같은 AP에 5대, 10대 모이니까 끊어져가지고 멍텅구리 되는 놈이 생기는 거죠. 일이 안 돌아갑니다. 이 제조 라인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LTE, 예, 여기서 그 4.9G라고 그러는데, 5G는 아니고 4.9, 여기는 LTE 스펙트럼이 있어서 사업자 스펙트럼 빌려가지고 프라이빗으로 자체 자가망을 구축을 해서 현재 42개 AGV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요? 당연히 빠르겠죠. 와이파이로 쓸 때 사람 걷는 속도로 못 벗어나던 게 5G로 하니까 시속 20km, 30km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안정성도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 노키아에 있는 노키아 공장을 또 하나 저희가 예시를 항상 소개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아까 보셨던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지만 노키아는 우리 노키아 자체 공장을 예, 그런 데모 케이스로 쓸 수 있도록 실제 공장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중부지방에 있는 오울루라고 하는 도시에 저희가 5G LTE 기지국 장비를 만드는 지금 저희가 국내 통신 3사에 다 기지국 장비 납품이 돼서 여러분 쓰시는 5G LTE가
저희 장비를 통해서 실제 핸드폰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장비를 저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만드는데 여기는 정말 아이디어한 제조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일리스로 해서 모듈 형태의 제조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조 라인이 레고 블럭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제품을 만들고 싶다. 레고에 하나 빼고 또 다른 거 넣으면 다른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케이블이 없어졌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여기 이런 플렉시블하게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게 현재 가능하고 실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거 바꾸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꾼대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SK텔레콤에 납품할 거를 만들고 주말에 바꿔서 다음 주에 AT&T 줄거 만들고 1년이면 52종을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 라인 하나를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그냥 라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꿔서 쓰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큰 제조 라인을 만들게 되면 한 500m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블 비용, IP로 연결돼야 될게한 5,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장비와 센서와 이것들 하면. 그러면 거기 들어간 케이블 비용, SFP 비용, 공사 비용, 스위치 비용, 30억에서 50억, 네트워크 비용만. 그렇게 됩니다. 갈아치면 그 돈이 또 들어갑니다. 무선으로 해놓으면 한번 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공정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안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기존 라인을 바꾸는 거참 어렵습니다. 근데 새로 만드는 것들은 새롭게 설계해서 새로운 제조 플로우와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골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G 기술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든지 이중화된 액세스 포인트, 엣지 서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노키아의 이런 이제 5G 전용 프라이 5 전용의 이런 솔루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화망 솔루션으로는 이제 크게 두개 그렇게 있습니다. 구축형. 이게 저희가 작년에 여기 상용망 네 개를 상용 사이트 네 개를 구축했던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5G라는 기술이 너무 생소합니다. 뭐 많이 들었지만 엔지니어도 없고 기업에서 특히 이걸 도입해서 운영할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키아가 대신 운영을 해드리는 솔루션이 바로 이겁니다. 특화망을 애저 서비스 형태로. 모든 유심 정보, 사용자 정보와 트래픽은 고객 사이트에 있습니다. 다 로컬에 있는 거고요. 로컬에 있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만 원격에서 노키아가 해드리는, 그래서 운영 필요 없고 쓰기만 하면, 빨대 꽂아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 솔루션이 바로 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글로벌하게 사이트들 560개에서 700개, 800개 올라가는데 현재 10개 중에 9개는 이걸로 가고 있고요. 한 군데 정도가 이제 구축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구축형 솔루션에 대한 소개고요. 저희 이제 밑에 디올의 부스에 저희에도 이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유짜리 서버에 5G 코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심 정보나 데이터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요거 하나 놓게 되면 기지국을 몇천 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공장뿐 아니라 어떤 지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대규모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서버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냥 랩이 아니라 실제 인더스트리얼 그레이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고, 최대 10만 개의 유심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다른 공장이 있다고 하면, 요런 UPF라고 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거를 별도로 분산 구성도 할수 있습니다. 50개까지 쪼갤 수 있고, 이것들을 MEC 뒤에 소개드리겠지만, 믹시라고 하는 MEC 플랫폼하고 연동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내부 기업 네트워크, 내부 랜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대체하는 아주 안정적인 유선 같은 무선 네트워크 5G를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DAC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이 로컬에 코어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 요거를 노키아가 원격에서 운영해 주는 이런 그림입니다. 운영하실 필요가 없고 쓰기만 하시면. 그래서 고객용 웹 콘솔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황도 보실 수 있고, 유심을 등록하는 것도 하실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배포도 하실 수가 있고, 새로운 형태, 이렇게 QoS 프로파일이나 이런 것도 만드실 수 있는 이런 UI가 외부로 제공이 돼서 이걸 쓰시고, 파트너 쪽, 저희가 노키아가 운영하든, 노키아의 파트너가 운영하든, 화면은 백엔드로 별도로 나와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말을 보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해서 저희가 MXI라고 하는 미션 크리티컬 인더스트리 엣지라고 해서
MEC. 사실은 고객이 5G 쓰는 5G 때문이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 쓰려고 하시는 거죠. 그거를 훨씬 더 용이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노키아가 산업용 엣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3GPP의 MEC라고 하는 거는 통신사용 규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서버가 기본적으로 10대 이상 20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저희가 산업 현장용을 위해서 서버, 원유짜리 서버 하나, 어플라이언스로 만들어진, 그런 기업 고객용 어플라이언스, ME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현장에 이런 다양한 산업용 프로토콜들, TCP/IP가 아니죠. 프로피레이시나 OPC UA나 모드버스나 이런 프로토콜들을 바로 받아서 연계시켜 줄수 있는 이런 산업용 어댑터와 이런 기술들, 프로토콜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클라우드 커넥터가 있어서 클라우드에 IoT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쓰신다고 하면 바로 데이터를, 센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거기서 처리하고 집계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외에도 5G 코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도 실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앞에 소개해드렸던 NDAC이나 MPW 구축형 애저 서비스와 연계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도 노키아가 함께 제공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 고객이 쓰시는 거 당연히 쓰실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공통적인 이런 것들을 클릭, 원 클릭으로 바로 설치해서 사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G 코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커뮤니케이션 툴들, 1대1로 우리가 전화, 음성통화, 화상통화, 또는 그룹으로 우리가 PTT 하는, 단말, 우리 무전기 같은 그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요. 통화 분양하는 것들, 그리고 영상 기반의 자동화, 그리고 실내 위치 추적하는 것들, GPS가 안 되는 영역,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 PTC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이런 데들과 또 연동이 되어 있어서 산업 현장에 있는 실제 그 생산 장비들하고도 바로 붙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미 협력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와이파이하고 5G를 같이 묶어서 훨씬 더 안정성도 높이고 성능도 높이는 이런 MX 부스트라는 이런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에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에 100메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기가 정도 쓸수 있는데 와이파이까지 붙여서 2기가, 3기가까지도 쓰실 수 있고, 그럼에도 5G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 기술도 저희가 벨랩에서 개발을, 특허를 내서 개발을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툴들을 가지고 사실은 특화망, 기존에 이제 저희가 국내에도 통신사들이 상용망을 가지고 기업에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사실 4년 전에 5G 전 세계 첫 번째로 론칭하고 나서, 5G는 원래 태어난 게 LTE는 초고속 인터넷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도 많이 하고 SNS가 엄청 늘었죠. 5G는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면서 5G 돼서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LTE보다 못한 5G였죠. 지금은 비슷비슷해졌죠. 인터넷을 쓰는 관점에서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5G는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뭐 기술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정부도 5G하고 나서 기업 사례를 만들려고 수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4년 전에. 상용망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안 맞습니다.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 보여드렸듯이 산업 현장은 프라이빗 5G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신사들이 AT&T, 버라이즌 같은 통신사들이 아까 앞에 소개해 저희의 엔다카, 저희가 노키아가 운영해드리는 특화망 애저 서비스를 가지고 자기들 망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그냥 기업용 시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T&T는 미국, 북미 쪽, 버라이즌은 전 세계를 다 하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의 버라이즌 재팬에서 특화망 팀을 만들었어요. 10명을. 영업 기술을 다 있어요. 버라이존이 기존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국제 회선만 받았거든요. 거기 되면 한국에 들어오겠죠. 버라이존 코리아도 할 겁니다. 그럼 뭐 여기 이제 기업 고객들은 뭐 편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혹시 통신사에서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통신사 분들은 내땅 뺏기는 겁니다. 거꾸로 적극적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세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국에만 공장이 있지 않는 기업들 많죠. 수백 개, 수천 개 있습니다. 그런 데들 대상으로 한국 공장, 프라이빗 5G, 일본, 미국, 인도 다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다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파수가 없더라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국내 특화망 4.7기가에 대한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모든 어플리케이션, 믹스, 요 MEC 디바이스까지 저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파워포인트면 커져야 되는데요. 안 커지는데 요게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중간에 있는 뭐냐? 주파수가 없어도 5G 망, 사설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멀티파이어라는 기술입니다. 5기가대의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LTE를 올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노키아의 기술은 아니고요.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퀄컴도 칩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키아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말과 기축 장비를 만들었고, 그래서 주파수가 없는 곳, 나라들 보시죠. 여기 주파수가 있었던 나라들 있지만 없는 나라가 훨씬 많죠. 요 연한 연두색, 진한 연두색 요런 데들이 5기가대 와이파이 대역을 가지고 프라이빗 LTE 자가망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한 나라들입니다. 전 세계 빠진 나라가 거의 없죠. 지금 여기 사할린인가요? 홋카이도인가요? 여기 있고 아랍에미리트, 조지아, 스위스. 그 외에 있는 공장들은 모두 다 주파수에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공장을 프라이빗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중국이 미중 갈등으로 공장들이 다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죠. 여기 베트남, 태국, 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주파수 없습니다. 그게 다 언라이센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도 그 고객사들 중에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만 볼 거냐? 아니죠. 전 세계를 바라보고 국내만 스마트화 할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저희 필요한 부분 궁금하신 부분 노키아에게 질문 주시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5G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관점에서 당연히 이런 속도와 레이턴시와 이런 것들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세이프티 관점에서도 이게 내부 네트워크 보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고 효율성 관점에서도 이 다양한 5G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 WEF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 보셨죠? 아까 30%의 생산성, 50%의 효율성, 수십억의 원가 절감. 거짓말이 아닙니다. 프라이 5G 도입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노키아에 계신 세 분, 5G 전문가분하고 벨랩의 5G 표준화 담당하시는 연구원하고 세 분이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기업의 DX와 5G라고 해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팩토리하고 5G가 뭔 상관이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통신사 5G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궁합이 안 맞고요. 프라이빗 5G, 프라이빗 LTE를 왜 해야 되냐? 근데 거기에 기술이 뭐가 있는데를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